언니를 보니까 예. 남자 사이에서 언니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순간에 보이면서 진짜요? 왜 중심을 못 잡고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양다리야? 뭐야? 아, 사실은 그거 고민 때문에 온게 아닌데, 좀 들킨 것 왜? 뭐 때문에 같은데. 오셨는데? 아니, 나 양다리처럼 보이는, 근데 한쪽은 양다리는 또 아닌데, 이게 뭐야? 제가 사실은 지금 남자친구가 있고, 이제 제가 여기서 속일 수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혼한 남편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재수없고 싫거든요? 남편이? 네. 근데 언니, 남편도 똑같이 생각해. 아, 근데, 뭐 이게 좀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전부 다 잠자리는 잘 맞았거든요? 속구나. 네. 남편이랑. 네. 근데. 아, 근데 이 남자친구는 다 잘해줘요, 정말. 금전적도 좋고, 다 좋은데, 2% 부족해요. 아, 그게 안 네. 맞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 그래서 진짜 저 인간 지긋지긋하고 싫은데, 가끔 생각이 나요. 어머, 언니 미쳤나 봐. 근데, 이게 저도 막, 아, 이건 아닌데,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딸려가? 끌려가요, 예. 네. 근데, 저도 정말 답답하거든요? 아니, 근데 언니, 네. 언니만 그런 거 아니네. 둘이 그건, 그게 너무 잘 맞나요? 여기 만나서 잠자리 예. 네. 하죠? 지금? 보살님한테만 얘기할게요. 어. 내가 예.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하는데, 전 남편이랑 만나서 하지? 네, 근데 근데, 이쪽도 여자 있어 보이는데? 있어요.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 그니까, 예. 서로 너무 겉으로는 잘 맞는데, 속궁합이 서로 안 맞고, 네. 여기도 인간적으로 안 맞는데, 속궁합이 너무 잘 네,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헤어졌대? 그냥 보면 재수는 없는데, 둘다 너무 세서 그래. 네, 근데, 또, 맞추고 나면 각자 가요. 그러면 싫어요. 네, 이거 그냥 서로 예. 욕구를 충족하면 풀어버리면, 그냥 끝나요. 어머, 그리고, 불안해. 아우, 저 인간 진짜 재수 없는데? 또 생각이 나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또 영향이 갈까봐 좀 두렵고. 언니네는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네. 애기들한테 걸리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 부모한테 다두손두발다 들게 생겼어. 안 본다 소리 나와. 아, 그럼 근데 어떻게. 그것도 그거지만, 희한하다. 네. 원래 언니 우리 옛말이 있잖아. 부부 사이 안 좋더라도 속궁합 맞으면 끝까지 간다고. 네. 근데 언니는 어떻게 그게 맞았는데 헤어졌는지 서로 너무 강해서 그렇고, 그리고 서로 성욕이 너무 많다고. 둘 다. 아, 둘다 너무 예. 성욕이 너무 많은 걸로 지금 생각해보면 보이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네. 양쪽에서 감당을 못 해. 언니도 여자지만 성욕이 너무 강하고, 이쪽도 성욕이 너무 강한데, 이걸 양쪽에서 못 받아주네. 근데 언니네끼리는 그게 맞아. 네. 딱 어떡하면 그때만 좋은데? 좋아요. 딱 잠자리 할 때만. 네. 근데 평소 그냥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했으면 재수없어요, 얼굴은. 얼굴은 재수없는데, 서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머. 진짜. 아, 근데. 언니 얼굴 안 보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예, 그러니까 지혜. 뭐, 배용준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럼 입도 안 돼? 뽀뽀도 안 해? 하잖아, 잘할 모르겠네. 때는. 아, 너무 심취해서 네. 기억이 안 나? 어머, 어떻게 하면 아, 좋아? 진짜 고민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남자친구도 잘해주기 때문에 미안하긴 한데 안 만족이 안 맞아. 되니까. 만족이 안 근데 되니까. 언니, 이게 참, 이게 네.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웃긴 일이다, 이게 지금. 저도 이런 말 어디서 하겠어요? 못하지. 정말. 이거는 양쪽이 못할 짓이야. 이거는 미친 짓이고. 근데 또, 언니네 그 부부 내외 그 옛날 전 부부지만, 그거에 대한 속공을 느껴보면, 아, 둘이 이건 절대 못 찢어지는 인연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언니네 이걸로 못 헤어나와. 그럼 두분 어떻게 다. 뭐 부적이라도 써야 되는 뭘 건가요? 띄어내는 거죠? 아니? 그냥 이거 성적으로 갈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그냥 이거는 천생연분이야, 속궁합은. 그래요? 그러면 서로의 원하는 거를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것 같고, 잘 맞아요. 너무 잘 맞아.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 이런 남자 또못 만나고, 이런 여자 또못 만나.
그렇다고 해서 언니네가 네. 이미 찢어진 인을 갖다가 서로 인간적으로 합의를 붙일 수도 있는 관계도 아니야. 서로 벌써 앙숙이야. 아, 무슨 전생에 이렇게 서로 뭐 서로 죽였나 못 잡아먹어서 네. 안달인데 네. 몸이 끌리는 걸 어떡해. 근데 네. 이쪽이랑 지금 결혼 생각은 없는 거죠. 없죠. 근데 여기도 다시 가정 꾸릴 생각은 없대. 네. 그냥 네. 인간적으로 외로워서 좋아서 사람이 좋고 하니까 만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양쪽에 보면 죄인 것 같고 미안한 거죠. 그쵸? 미안한 게 아니고 죄야 언니 이거는. 그런가요?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이거 뭐야 바람이지 이것도. 그렇죠. 금전적인 건 여기서 받고. 그렇지. 모험증은 그렇죠. 여기서 받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언니 남편이랑 그만해라고 해도 언니는 만나. 그럼 어떻게 팔자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내, 이걸 내가 결정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제가 현명하게 언니. 판단해야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아이들한테 피해만 안 가는 상황이면 그냥 걸리지 네. 말라고. 집에 가지 말라고. 집에 왜 자꾸 집에 아니에요. 애기들 올 시간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들락날락 하면 안 되지 언니야. 아, 밖에서 하든 그 밖에서 풀든 뭐 안에서 풀든 그건 알아서 할 건데 안에서 하다가는 큰일 나요. 네. 그리고 횟수를 좀 줄여봐. 어? 차츰차츰 멀리 해봐. 그렇게 한번 해봐야 아니면은 되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미혹이 남자친구한테. 적응을 좀 해볼까요? 적응을 하기도 하지만 말도 좀 해줘. 원하는 걸. 왜 그런 말을. 이상한 못해. 사람으로 볼까봐. 아, 여긴 잘, 그런 아, 여기는, 대화가 너무 잘 맞는데? 여기는, 네, 그냥 뭐 싫었어도 산 세월이 있고 하니까 말 안 해도 되는데 이쪽에는 제가 이렇게 좀 조신하고 현모양처 스타일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또 오해할 아, 오해할까 봐. 네. 근데 언니 그건 언니 생각인 것 같고 그래요? 잠자리 할 때만큼은 이분도 뭔가의 판타지가 있는데 이분도 언니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서로 아, 나를 너무 네. 이렇게 갖추다 보니까 인격 같은 거 이런 걸 갖추다 보니까 네. 서로 조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의견 조율을 해봐요. 차츰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쁜 거야. 바람 차츰 그러면은 네. 그렇게 지금 저한테 잘해주는 남자한테 차츰 그렇게 한번 맞춰볼까요? 한번 맞춰보시고 이쪽 일은 이쪽 일대로 언니가 마무리를 짓든 난 모르겠다. 저도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알아요. 선생님한테 네. 아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아, 내가 느껴도 너무 잘 맞는데 어떡하나. 너무 만족해. 그냥 1000% 네. 만족해. 맞아요. 근데 끝나면 재수없어요. 아, 얼굴 보면 재수가 네, 없어요.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씌워야 가면을 씌워야 돼. 네. 근데 진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제가 한번 맞춰보고 그래야 이제 아이들한테도 좋고 하니까 그쵸. 그래도 이렇게 와서 얘기 나누니까 너무 마음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다.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거든요. 못 하죠.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년이라고 하지. 그래서 일단 그래도 와서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얘기하니까 좀 마음은 편하고 일단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이 조금 이게 쓰니까 네네. 노력은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남자친구랑도 저랑도 나쁘지는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격이랑 이런 부분 서로 배려하고 이런데 너무 배려심이 강해. 서로가 너무 배려해.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네, 그렇게 선생님 한번, 말씀 맞다나? 네, 한번 네, 해보세요, 그렇게. 조금 부끄럽지만. 네. 네 얘기를 아니, 한번 안 부끄러워도 될 것 같아. 그럴까요? 여기도 혹시 알아, 언니, 그런 판타지 있을지?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주면 좋은데, 이 여자가 원래 이런 아, 여자였나, 이럴까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그러니까 저도 아니야. 이분, 이 사람이 그거 말고는 너무 좋거든요. 있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밝히는 여자라 오해할까봐. 아니야, 서로 맞춰가는 거지. 아. 좋으면요. 네. 뭘 해도 예뻐 보이고 좋아. 그럴 때 얘기해서 맞춰가야 돼요. 아, 오늘 선생님 만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다행이네. 네.